질문 주신 부분은 꾸밈음 종류인데, 프랄 트릴러라는 용어입니다. 이거는 먼저 친 음, 그두 번째 음이 높았을 때 상행한다 그러죠. 이런 경우는 이제 프랄 트릴러라고 하고, 반대로 첫 음을 치고 두 번째 음이 밑으로 내려가실 때는 모르덴트라고 해요. 요거는 아주 짧게 16분음표로 처리하고 나머지 8분음표에서 이제 멈춰지는 건데, 첫 음을 시, 개방년 시를 치고 그 다음에 도잖아요. 이걸 오른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지금 누르듯이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튕겨주는 거죠. 미끄러뜨리면서. 네. 이걸 짧게. 이렇게 하는 주법이에요. 트릴이라든가 트릴러.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, 일단은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프랄 트릴러라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. 네. 오른손으로 먼저 음을 치고 나머지 음은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찍어서 이렇게 튕겨. 네. 가볍게 앞에 두개 음은 16분음표고 나머지 음은 8분음표라는 게 짧게. 네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